우리 서재헌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재헌입니다. 예, 그 먼저 바쁘시고 또 날씨가 또 무더운 가운데 이렇게 발걸음 빨리 재촉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아시겠지만 주제도 사실 무거울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언론에서 봐왔듯이 이제 경산의 뭐 이제 유치원에서 뭐 고기 썩은 음식 가지고 어린이 급식을 해도 되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경산시의원 또 다섯 분하고 20명의 주민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제도적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많이 보완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동구 내에서도 한 5년 전에는 어린이 우리 유아원도 한 3,000명밖에 없었는데 5년 동안 한 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뭐 어린이 유치원 유아센터 해서 5년 전에는 한 80여 개 됐는데 지금은 무려 224개 정도가 돼서 이런 그 양적인 성장 가운데 원장님께서 정말로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 위해서 잘 가르치시고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데 한두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전체가 또 매도당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어떤 뭐 원장님에 대한 뭐 그 공격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그리고 서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할 일이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 꼭 필요한 주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동구에서는 좀 이제 바로 소개를 드리면 기초의원이 이제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조금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또 가서 숙제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원래 하실 일이시니까요.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는 자리에서 또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것들이 토론이 잘 돼서 정말 그 우리 미래 세대의 자산인 우리 어린이만큼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순위에서 저희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우리 더불어에서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걸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도근한 의원님, 예, 자리에 오시고 이제 권상대 의원님하고 신현철 의원님 오시고 이제 발표자 이제 운영자 원장님 좀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저희 간담회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앉는 게 안 좋을까요? 네. 말할 사람만 서요. 혹시나 이제 말씀 도중에 간담회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나는 성질이 빨라가지고 급해서 빨리 물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되니까. 잠시 좀 기다리셨다가 네. 예, 물어보실 분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저는 동구의회 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도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의회에 있으면서 언론에 어린이 급식 문제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의회에서도 뭐 많이 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전문 의견을 좀 들어보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오신 분들 중에 관계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좀 제안도 해주시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뭐 의회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뭐 준비할 건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의회 그래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권상대 의원입니다. 출신 지역은 신암호동, 봉천동, 지저동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데 있어서 우리 표재현 주민주랑 동구갑 위원장님을 많이 써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이런
어린이집 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들을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려고 앞에 나와 계신 문경자 선생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바쁘신데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도은환 위원장님과 제가 같은 이제 장례에서 하면서 이 발단을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동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사실상 현실적인 현장 어떤가에 대해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야 되고 또 같이 토론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이런 어떤 자리가 좀 더 부드럽고 좀 자유스럽게 좀 충분히 많은 논의가 되고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내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효철 의원입니다. 제 선거 공약 중에 어린이가 안전하고 어르신이 편안한 문화가 있는 마을이 제 선거 공약입니다. 제가 비록 경제복지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은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과거에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경주에서 방정한 어린이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 그 밖의 사회적 문제를 보면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다 이거죠.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뭐 잘못했다고 해서 일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만 막 몰아붙이고 또 잘못했다고 해서 이 사회 구조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현상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접근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또 원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우리 동구청이라든가 정부 간의 입장도 들어보고 학계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을 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개인의 어떤 그런 의식과 사회적인 제도가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돈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리고요.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 이제 그 차량에서 어린이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이번 9월에 있는 추경을 통과해서 10월에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고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이라 같은 것은 풀프루프라고 해서 바보도 안전할 수 있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도 있고 더 근본적인 게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 원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신다면 향후에는 더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한 그런 동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좋은 토론과 좋은 의견이 많이 교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본격적인 토론 전에 그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구 갑이 이제 그 지역 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그래도 이 주제 관련해서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민감하실 수 있는 우리 동구 관내에 우리 원장님들 계시는데요. 한 10여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계상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이제 좀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예, 예. 그래서 황희경, 예, 그럼 제가 오셔서 예, 예, 조금 불편한 그냥 청중으로 그냥 하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편하시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달서병에 우리 또 사무국장이신 이제 이창호 오셔서 우리 또 한번 또 듣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구 시당 우리 저 시당 위원장님 후보였던 우리 박형이요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예,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담회는 조금 이제 발표 위주보다는 서로 하시다가요, 서로 좀 대화 나누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아이디어 얻는 거니까요,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마음을 좀 편하게 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실 우리 문경자 선생님 이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라동의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어린이집에서 지금 10년째 직함 원감으로 있고요. 하는 일은 회계 전반 다 맡고 있고, 저희 기관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어서 제가 맡고 있는 반은 장애아 방과후반을 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에서 하는 활동은 2010년부터 대구의 그 보육교사 노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선생님들 좀 고충 상담 문제로 해서 상담 연결을 하고 좀 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좀 대구에서 좀 많은 큰 사건들이 진짜 좀 어린이집에서 많이 벌어져서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다 보니 지금까지 내가 마이크 잡는 거에 100여 한 80%는 기자회견이나 집회장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토론회는 1년에 한 3-4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 지금 동구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이제 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대구시에서 이런 거를 시도는 했었지만 항상 일회성으로 끝나서 그냥 잠시 이슈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구의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한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솔직히 이게 부실급식이 원래 처음 터진 일도 아니고 지금 보육의 뭐 9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터져나오는 일들이고 학대도 그렇고 촬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좀 심도있게 가자라고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급식이지만 향후에 또 저희가 학대 관련으로도 할 거고 촬영 관련이고 그리고 보육 환경에서 좀 심도있게 나가자. 그래서 대구에서는 동구가 보육조례가 제일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엄청 많이 부족한 항목들이 진짜 많거든요. 달서구나 수성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육조례도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뭐 경산에서도 터졌지만 제가 이제 제보를 받다 보니까 관내 우리 구에도 이런 문제가 들어와 있어서 동구에서 이걸 조금 시작을 해보고 이 부분을 좀 이거를 이제 운영자 아니면 뭐 그런 사람 뭐 운영자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관리가 왜 안 되는지 어떤 게 문제점인지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자료여서 원장님도 보시기에 조금은 아 이건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발표의 순이 아니고 같이 보면서 서로 간에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마이크를 그쪽에 하는. 예. 내가 안 했죠. 됩니다. 네, 자료를 먼저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 어린이집 급식 기준을 보시면 이거를 봤을 적에 원장님이나 교사들은 아 딱 보자마자 그래 그렇지라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어린이집과 관련 없으신 관심이 계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토론회는 질문지로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어린이집 급식은 지금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급식 지원을 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올해 기준에 1인당 3,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린이집 원장님 중에 지역아동센터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안 되세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이 1인당 3,500원이어서 그 아이가 출석을 하면 출석 체크를 하고 급식 나가는 부분을 나중에 구청에 청구를 해서 받는 식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대별로 보육료 안에
그 급식이 일정 부분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급식은 식사 기준이 아니고요. 그 간식 이외에 그리고 점심 한 번에서 이 세 번의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 보육료에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위원장님 아이가 몇 살이죠? 이제 100일 지나서가지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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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무상 보육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부모님들한테 보육료를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카드에 그 해당 아동의 나이에 해당되는 보육료가 어린이집 들어가고 그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료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다라고 내려온 부분이 이제 밑에예요. 보육료 내역에 보시면 예를 들어 만 3세, 4세, 5세의 보육료는 22만 원입니다. 1인당. 그 22만 원 안에는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아이들 교재 교구비도 나가야 되고 급식일에 나가야 되고 간식, 오전 간식, 오후 간식도 나가야 되고 난방비도 나가야 되고 공공요금도 나가야 되고 세금도 나가야 되고 사무용품비도 나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육료를 떠나서 이런 내역들을 보면 1인당 얼마를 지원해줘야지 이 부분이 이걸 다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년 전에는 아이들 간식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안전관리 비용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화반 기준으로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1인당 5천 원이거든요. 저희 원에도 지금 8명의 영화반 아이가 있어서 5천 원 하면 4만 원입니다. 그 4만 원을 가지고 간식과 급식 1회에 충당해서 쓰라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보육료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급식비 기준, 혹시 그 아동센터가 1인당 아이가 기준이 3,500원이면 어린이집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끼당 얼마 정도면 적당한가라고 생각되세요? 글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 3,000원 정도? 3,000원이요? 네. 3,000원. 한 10년 뒤면 그렇게 네. 올려줄까요? 혹시 원장님들 좀 대답해 주세요. 저희 한 끼 식사분도 아니에요. 급식비와 간식 이외금 얼마죠? 1,750원이거든요. 네. 딱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한테 간식 두 번을 주고 급식비로 밥을 지원해 주라. 10명 기준이면은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밥도 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솔직히 이건 조금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기는 해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급식 관리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보육사업 안내 지침서에는 이 부분이 돼 있어요. 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영양, 급식 제공, 조리사, 그 재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양사를 둔다라는 건 어린이집 100인 이상 시설에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인 미만의 시설은 5개 정도 묶어서 영양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영양사를 떠나서 일단은 어린이집 내에 50인 이상 급식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50인 이상은 반드시 집단 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현재 동구 관내 어린이집은 209개 시설 중에 50인 이상인 경우가 지금 50인 이상이 국공립 5개, 법인 17개, 민간 47개 직장 4개에서 73군데만 지금 집단 급식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경산에서 유치원의 그 문제는 계란 3개로 93명을 먹는 계란국을 끓였다라는 게 이번에 사건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동구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의 시설이 209군데 중에 73군데를 빼면 이미 3분의 2가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럼 집단급식소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는 구청에는 가족복지과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만 실제 지금 구청에서 법인 담당 한 명, 민간 담당 한 명, 가정 담당 한 명 해서 지금 그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돈다라고 해도 실제 관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원의 수가 작아서 지도 감독이 안 되느니 이런 탓으로 돌리기에도 솔직히 이건 좀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제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로 설치가 되면 어린이집에는 조리사를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조리사는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00% 구청에서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이나 가정은 20인 이하 시설이니까 일단 빼두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 50인 이상 시설에서 실제 조리사를 보육교사처럼 종일로 교사를 두고 고용 안정을 이루면서 급여를 지원하기에는 이거를 전부 다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라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지금 현재의 조리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받기로는 고용 안정이 돼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실제 점심 제공이나 간식 준비를 하고 퇴근하는 걸로 해서 시간제로 쓰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원장님들 중에 조리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셔서 하고 계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오신 원장님들 중에 조리사 채용 없습니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공립이나 법인처럼 고용 안정이 8시간 돼서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해서 네네. 혹시 그 부담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실제 그 지금 정원 대비 지금 아이들이 계속 저출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구 관내 정원이 100% 채워진 데는 거의 몇 군데는 안 되고 78%에서 많게는 84%까지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정원이 모자라는 부분에서 보육료 내에 이런 부분까지 다 감당을 하고 조리사 급여까지 정식으로 주고 하기에는 실제 운영면에서 조금 많이 힘들 거라는 현실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밑에 보시면 급식재료 공동구매 이거는 이제 영유아 보육 사업 안내의 지침서에 보면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줬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시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지정을 하고 음식 구매를 하는데 국공립이 참여를 하면 40%까지 공동 구매를 해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제가 오늘도 쭉 읽어봤지만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런 급식이 문제가 터지면 그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해야지. 제일 많이 나오는 기사거리에 댓글은 아니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해야지. 과태료를 내게 해야지. 뭐 심하게는 교도소를 가게 해야지. 다시는 어린이집 못하게 해야지. 막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 실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는 행정처분의 내역은 있어요. 그 문구가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보조금 횡령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급식과 관련된 부분 딱 요 한 부분이에요.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반이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너무 애매한 문구라는 거죠. 정신적 손해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도 저도 살짝 생명, 신체 이게 식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반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1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2차는 자격정지 1년 3차는 자격정지 1년 그게 다예요. 혹시 그 경제복지위원장님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 아이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내용만 봤을 때. 그리고 이 급식하고 안전보호를 태반이 위반한다 이 문구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판단 기준이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영유아 보육법에도 제33조에 보시면 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보호법에 있는데 아이에게 이 문구 그대로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줄 기준밖에 없어요. 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에 아예 없고요.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이 조항을 조금 세분적으로 해놨지만 그 내용은 그냥 아이의 발달에 맞게끔 안전하게 급식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지켜줘야 되는 게 있지 그와 관련된 어떠한 처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아마 이렇게 문제가 돼서 자격정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문을 닫거나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터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찾아보니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 제도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안에는. 그래서 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내부 고발이 아니면 실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뭐 먹었어? 라고 하면 엄마 오늘 뭐 먹었어? 많이 먹었어? 적게 먹었어? 오늘 몇 개 나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도시락을 집에 보내주면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오늘도 잘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 아이가 먹는 음식에 양이 작거나 부실하게 나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는 결국 안에서 내부 고발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내부 고발을 하기에는 실제 지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 영유아 보육법 안에는. 그래서 뭐 보조금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증거 사례를 대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신고 포상금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원장님들? 행정처분에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증거를 다 가지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포상금에서 제외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해당 어린이집. 아니요. 포상금 제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조금 횡령이면 그 증거 자료가 나오면 운영정지 몇 개월, 자격정지, 자격취소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딱 두 개가 있어요. 차량 문제, 급식 문제는 신고 포상금에서 지급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 사이에서는 내부 고발을 하면 저희가 100인 이상, 200인 이상 시설에서 누구 한 명이 내부 고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은 소규모다 보니까 작게는 3-4명, 많게는 10명의 조사 정도가 있는데 누가 내부 고발을 하면 안에서 빠나잖아요,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신고를 한다고 해도 포상금 제도에서 차량 문제라든가 급식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사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실 급식 사례가 터지는 건 보다 안 돼서 터뜨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간담회를 준비를 하면서 사례를 좀 모았어요.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34개의 제보가 왔는데 추려보니까 이제 요 문제로 나왔어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구 관내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식단표와 다른 음식물 제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식단표는 비빔밥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다른 국 하나의 반찬이 나왔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원래 식단보다가 식단의 가지수라든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같은 영양 수준에서 나오는 거는 사정에 따라 다를 괜찮고 또 더 좋은 경우도 괜찮지만 질적으로 봐야 됐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보를 받았을 적에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문제는 부실 급식 사례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구내 209개 어린이집 중에 177개가 급식관리지원센터로부터 식단표대로 봤는데 실제 식단표의 구성을 보면 제 차례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대체 식품으로 만약에 오늘 근대국을 해야 되는데 근대가 없으면 같은 식품군으로 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을 만들어 준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식단표대로 하다가 재료가 없으면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보고를 해서 오늘 이 재료가 없어서 이걸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라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보고가 무슨 의미 있냐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체식품은 그 대체에 관련된 영양분을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 저 이번에도 이제 8월 달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표를 제가 봤을 적에 느낀 거는 이분들은 아이들이 실제 5대 영양소를 갖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의 식단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음식 대회 나가는 것처럼 이상한 레시피를 만들어 갖고 그 뭐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기에도 약간 좀 이상하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안 먹을 입 다물거든요. 근데 무슨 음식 대회에 나갈 만한 레시피 구성을 해서 아이한테 제공을 하라라는 게 한 달 기준으로 한 3, 4개가 돼요. 그래서 좀 이 음식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조리사가 있는 경우는 실제 조리사분은 그런 음식을 다 만드실 수 있지만 조그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직접 조리를 한다거나 뭐 어머님이 한다거나 아르바이트 이제 보조 선생님을 둔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음식을 과연 레시피대로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식단표와 다른 음식물 제공으로 봤을 적에는 이거는 부실급식 사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인원 대비 현저히 적은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제보를 받은 건데요. 뒤에 보시면 사진도 나와 있는데 실제 반별로 그 주방에서 음식을 반별로 넣어주면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아이들 먹을 것도 모자라가 교사가 굶기 일쑤입니다.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왜 음식이 그렇게 작나요? 라고 하니까 이제 몇 분의 선생님들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작게 나오지만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먹지 않는 반찬들이 나오거든요. 잔반을 가지고 주방에 가면 음식을 남겼으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음식은 조금 더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적은 양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실제 영양보육법에서 급식관리의 기준의 지금 세 번째는 절대 만든 음식을 재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만든 음식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다음 식단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는 낮에 점심을 먹는 아동이 있지만 시간 연장해서 저녁도 먹고 가는 아동이 있거든요. 그럼 점심때 남아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녁을 따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조리사분이 그 시간 전에 퇴근도 하시지만 만약에 그 시간 이후로 급식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를 보고 있는 선생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받았는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급식일에 간식 오전 오후지만 아예 간식 제공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곳도 있었어요. 도대체 간식은 뭐냐고 한 번씩 부모님들이 아이랑 같이 먹으라고 보내주면 그걸로 나눠 먹던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 어린이집에는 간식 자체는 없습니다 했던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유통기한 임박한 즉석식품 제공 물론 뭐 원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급할 때 뭐 냉동되어 있는 미트볼 같은 거 녹여서 아이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 먹는 음식이 아니고 실제 우리도 급하다 보면 3분 카레 뭐 짜장 녹여갖고 집에 가서 아이를 주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어린이집에는 즉석식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올라왔어요. 뒤로 남겨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원장님들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오늘 저만의 발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다라 이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 하는 부분들도 좀 여기에 나와 계시는 의원님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야지 또 조례를 네. 더 현실성 있게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적에 중간중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는 바로바로 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일주일 단위로 제보했던 내용들을 이제 아까는
제가 몇 가지 추려는 부분이고요. 이 지금 나와 있는 부실 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에 보시면 어린이집에서 장을 본 걸 원장님 집으로 가져가더라. 두 번째, 점심시간 때 갑자기 원장님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밥을 먹더라. 세 번째, 부모들이 보내주는 간식 퇴근할 때 원장님이 집으로 가져가더라. 네 번째는 설거지가 많이 나오니까 양도 줄이고 배식판 정해주고 더 이상 주방에 오지 마라고 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 마른 빵을 제공하더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많이 상세히 들었는데 식빵 같은 경우가 샀는데 하루 지나서 냉동실에 들어가 버리면 빵이 딱딱해져 버려요. 냉동실에 들어가서 나와서 녹이면 말랑해지거든요. 단순히 빨리 먹이려고 잠시 뭐 냉장고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에서 받았던 경우에는 마른 빵을 제공해 주더라는 거죠, 간식 때.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 보니까 식단표가 이제 원래 레시피대로 음식을 안 하면은 대체식품으로 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신고를 하고 운영일지에 대체식품을 했는 부분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감사가 돌았잖아요. 방학 때 저희 위생과에서 감사가 돌아서 저희 어린이집에도 왔었거든요. 저 그 시점에 받았던 거예요. 갑자기 감사 온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운영일지 다 찢어라. 있었다면 다 찢어라. 식단표 원래 구성대로 나가는 걸로 적어라. 그렇게 한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보면 삶은 계란 하나로 3등분을 해서 아이한테 이제 나눠주더라. 이거는 진짜 뭐 계란뿐만이 아니고 혹시 신유철 의원님 요플레 하나로 15명을 먹었다라는 기사 보셨나요? 예? 요플레 하나로 15명 아이를 먹였다라는 기사. 그 예수님 수준인데. 네, 얼마 전에 수원에서 나왔는 급식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삶은 달걀 한 개로 3등분해서 나눠줬다 뭐 이런 부분이 솔직히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덟 번째 보면은 고깃국에는 고기는 없다. 이게 뭐 그 경산의 그 유치원과 비슷하죠. 계란 3개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끓였다라는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된장국에 된장만 있다. 왜 그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린이집에 된장국에 된장만 있고 두부가 3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된장국을 끓이면 실제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제가 아이가 있는데 먹으면 아직도 양파를 먹지 않아요. 그 씹히는 맛이 싫다고. 그래서 영화반에서 된장국이 들어오면 말간국을 했을 때 아이를 밥 말아 먹이면 먹지만 그 안에 두부나 양파나 뭐 파가 있으면 아이가 안 먹고 입안에서 오물거리다 이제 뱉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된장국 풀고 애들만 먹을 수 있는 두부로만 넣어주면 되겠네 라고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조리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쉽게 넘기고 먹을 수 있는데 이 음식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어차피 안 먹을 건데 그거를 넣어서 뭐 하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보면 먹은 게 중요하지 양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원장.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요플레 한 개로 15명 먹었잖아요. 그 아이는 집에 가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오늘 간식으로 요플레를 먹었다고. 네. 네. 그런 뜻이에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할 때 진짜 그런 어린이집이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기 오시는 원장님들 이 자리에 오셨던 원장님이라면 정말 저는 잘하고 있는 원장님이라고 일단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좋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받는 부분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보를 받다 보니 열이면 열다 문제 있는 것들만 받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대다수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수는 그만큼 많고 사례는 뭐 몇 수십 건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이건 대다수라고 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일부에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교육 철학이 정착되지 않았는 곳에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터지고 누적이 되다 보니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고 언론이 다루어지고 그렇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제가 이제 부실급식의 원인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장님들 얘기도 꼭 듣고 싶거든요.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첫 번째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의 한계인데요. 실제 이제 저희 원에서는 작년까지는 두 달에 한 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오고 올해부터는 세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제가 왜 바뀌었냐라고 했더니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교육이나 지도 점검을 나왔을 적에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3개월에 한 번으로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에 한 번 오는 게 그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그 한 번으로 다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여력의 한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애초에 당신들의 한계였던 거지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간다라는 건 제기에는 그냥 핑계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오셔서 하는 부분은 매달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 레시피를 저희한테 우편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한 번에 국염도 측정을 하고 한 번에 냉장고 상태를 보고 한 번에 냉장실, 냉동실 온도가 맞는지를 보고 그리고 보존식 음식이 일주일째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아이들 대상으로 위생교육 그리고 전부 다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원장님이나 조리사분들을 불러서 집합교육 이렇게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의원님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번에 방문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를 저는 너무 궁금해서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갔다 오셨다 하니까 이 부분은 잠시 마이크를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동구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동구 같으면 2013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하는 곳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영대병원 앞에 경영대학원 안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구 그 예산이 얼마냐면 6억이에요. 연간 예산이 6억입니다. 1년간. 그 중에 인건비가 거의 한 50% 조금 60% 가까이 정도 되죠. 3억 2천, 뭐 3억 3천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운영비가 뭐 한 2억 몇천 뭐 이렇게 되고 나머지 운영비에서 뭐 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이제 뭐 계속 하는 역할 좀 쭉 봤어요. 보니까 아까 문경 선생 말씀처럼 식단 짜주고 레시피 짜주고 이렇게 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 어린이집 뭐 반응이 어떠냐 하고 잘 좋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3년 연속으로 뭐 수상을 했더라고요. 장려상 뭐 쭉 받았던데 근데 이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급식지원센터가 레시피 짜주고 이런 몇 군데 물어보니까 레시피 짜주고 식단 제공하는 것들이 급식지원센터 말고도 몇 군데 된다더라고요. 그죠? 맞죠? 그 제가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굳이 이 식단 짜주고 레시피 짜주고 영양 테스트 뭐 알레르기 테스트 이런 걸 해주는 것들이 과연 여기밖에 없느냐 이것밖에 못하느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과연 이게 그런 기능들만 하기 위해서 연간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부의 3억이죠. 정부의 3억, 중앙정부에서 3억, 대구시 1억 5천, 또 5천, 1억 5천 이렇게 해서 연간 6억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원들은 뭐 영남대학교 대학 갓 졸업한 박사급 신인들을 데려다가 뭐 지원을 해서 쓰고 있던데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고 어제 그래서 가보니까 사무실도 굉장히 좁아요. 사무실밖에 없어요. 자기들 뭐 식품 영양 테스트는 학교 영남대학교죠. 영남대학교 본관에서 뭐 테스트 한다긴 하더라고요. 그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이 급식지원센터 역할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좀 들었고 아까도 뭐 문경선 얘기했지만 한번 두 달에 한번 세삭 등급이죠. 처음에 진입하면 세삭 등급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점검 나가고 그거 잘하면
열변인급인가요? 그걸 올라가서 분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보건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침에는 2회 이상 먹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침들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해서 과연 급식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급식 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뭐 자기들 성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220개를 급식 레시피 제공하고 식단 짜주고 뭐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20인 이하가 뭐 한 30이 몇개 되는데 그거 빼면 그거 반텀으로 계산하면 두 개 그 0.5로 계산했을 때 한 182개인가 정확한 데이터로는 그렇게 급식 지원센터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180개 이상이면 연간 6억을 뭐 지급하게끔 뭐 우리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연 급식 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 지원센터를 그래도 구체화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뭐 보조금을 깎거나 뭐 줄이지 못한다면 기능들 좀 재세팅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쪽에서 주는 대로 와서 교육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방식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질문 있습니다. 네. 그 급식센터가 어린이집 원장들도 문재인들도 그 금리 같은 운영을 잘 모르게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있으면은 그 구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해서 그 돈을 회사에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가능한가요? 현재에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3억 주면 그걸 대구시에서 1억 5천을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비도 1억 5천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뭐 예산 삭감이나 뭐 법개정 부분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우리 가이드라인 보면 딱 규정이 그런데 있어서 그래서 뭐 그쪽에서 인원대구 산학협력단에는 그 가이드라인 지침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가이드라인 지침에 2억 이상이니까 뭐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침에 보면 연간 6억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있는 중앙급식지원센터를 좀 바꾸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가 재위탁을 받은 상황이고 지금 위탁 공고가 구청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제 위탁 공고 들어가서 보니까 지원 자격이 엄청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권한적인 게 아예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대구에 8개 구군이잖아요. 8개 구군에 위탁업체로 급식 관련 지원센터가 받았는 학교가 식품 영양과가 있는 대학이 모두 다 받았어요. 그래서 경대가 지금 세 구를 지금 관할하고 있고 영대가 두 개고 그래서 네 계대가 한 군데가 있었고 대구과학대가 있었고 해서 대학이 다 그거를 나눠 가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거고 광역 단위에는 이제 구별로 다 나가는 부분이고 시 단위에는 이제 한 군데로 이제 위탁을 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전 정부 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게 국책 사업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얼마 전에 이제 의회에 들어가서 이제 위생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을 적에 제가 그때도 물어봤거든요. 이 6억을 동구에서 최초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을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6억의 예산을 못 받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비 구비로 나뉘는 부분을 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만약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제 위탁 취소를 하고 동구 관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동구에 관련된 보육 예산에서 그만큼 충당을 시켜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받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약간 네.
저도 어제 같이 이제 영남대 어린이집 급식 지원센터에 방문을 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 역시 보면 이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이제 거기 예산을 자세히 들다보면서 2,160만 원 조항이 있어요. 그게 여비예요. 그래서 급식 지원을 한답시고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과정에 예비로서 1년에 2,160만 원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보니까 20을 잡아서 한 달에 그래서 12달 나눠보니까 하루에 9만 원이 들어가요. 그것이 무슨 경비로 어떻게 해서 지출되는 거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 경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장님께서도 한번 상상해 맡기시고요. 저는 사실상 좀 필요시 나가는 어떤 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세금에 생각되고요. 또 처음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이제 의회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이런 국가 재정을 우리가 예산을 받는데요. 사실상 아동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유공이라는 동구의 예산을 전국에 800억을 가져와서 동구국책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6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기원 차원에서 나눠온다면 한 개 어린이집에 300만 원씩 지원을 더 해줄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저는 그런 방향으로서 어떤 국가의 정책을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바라건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상 이런 자리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원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원장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것을 질타하고 일으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밑자리를 깐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공론화하고 이슈화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급식지원센터 유급 영남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있는 자들의 어떤 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네, 저도 그 급식관리지원센터 한번 봤었는데요. 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교사분이 뭐 동구에 비해서 한두 명 더 많고 한 7억이 되고 그게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레시피나 이런 거는 뭐 구가 동구 서구 똑같잖아요. 그러면 전국 800억이 안 되면 대구시에서라도 통합해가지고 같은 레시피를 뿌려서 하게 돼서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정말로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좀 보조를 해서 이런 상황이 한두 분들 때문에 원장님들이 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 해서 어린이를 못 볼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좀 끊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구의원님들이 조금 뭐 어떤 권한이 약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함께 좀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구청의 담당자랑 얘기 제가 건의를 드린 건 동구에는 동구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 공간이 넓으니까 그 안에서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동구 자체 내에서 영양사를 채용을 하고 음식 레시피를 만들고 실제적인 지도 감독을 그쪽에 역할로 주고 나머지 확보된 예산은 실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영화반 위주로 5,000원씩 나가는 게 비현실적인 지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서 예산 마련할 수 있는 걸 해볼 수는 없냐라고 했더니 이제 딱 얘기하시고 법으로 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조례 개정이 진짜 필요하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현재 지금 이제 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는 거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마이크를 넘겨줘갖고. 예, 마이크를 중간에 두 개 나눠서 예, 한 있습니다. 예,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손 들시면 뒤에 이제 마이크를 드리니까 좀 편하게 의견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딱딱해서 예예 예. 어쩌면 맞습니다. 예. 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어쩌면 깊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봤는데요. 동구의 6억 중에 이제 인건비가 3억 2천이었는데 팀장 그 급여가 220만 원이고 명절 수당도 100만 원 나가고 나올 때마다 출장비 다 받아가고 막 이래서 그래서 뭐 인건비가 3억 2천이면 실제 이제 나머지는 그 사무실 임대료가 월 80이더라고요. 자기 학교에 건물을 쓰면서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냐 진짜 6억이 눈먼 돈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위탁도 동구에 위탁을 했지만 실제 위탁에 들어온 데가 아무데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대구 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또 나눠 가질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누가 태클을 걸거나 새로 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계속 변함없이 가고 저는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비정규직 아니라고 꿀직업이라 그랬거든요. 몇 번 나가고 레시피 만들어주고 실제 아이들 먹는 음식이 어른들처럼 뭐 음식 맛을 다양하게 하거나 뭐 양식, 중식, 한식 다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대한 아이들 입맛에 맞는 레시피 개발이 중요한 거고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보는 게 좀 그러니까 파, 뭐 시금치, 초록색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이 있어서 아예 입을 안 여는 아이들 그래서 경우에는 조리 제공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게 저는 더 문제지 식당표 5대 구성이 딱 월, 화, 수, 목, 금 집에서 그런 식으로 안 해먹잖아요. 집에서 늘 김치는 늘 올라오는 음식이고 국도 많이 끓이면 오늘 저녁에 먹는 건 다음날 아침에도 먹는 건 당연한데 어린이집에서만은 점심 때 먹었는 거 저녁에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조금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있죠. 먹던 음식이 들어가는 경우냐, 드러내서 들어가는 경우냐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보는 먹던 음식이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돼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문제점을 보면서 아, 이 6억이 제대로 쓰여졌는 6억이라면 괜찮지. 제가 재위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위탁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 6년 동안 6억씩 36억이 그런 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재위탁이니까. 앞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5억. 3년씩 저 끊겨요. 처음에 이제 앞전에 5억까지 2015년 아 2016년까지는 17년까지 아 2017년까지는 5억. 2018년부터는 이제 6억으로 늘은 거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요? 아니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숫자에. 그 어린이집 그 급식 관리 대상 숫자에 따라서 등록 숫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급식 관리 지원 센터에 따라서 제가 오늘 지침서를 찾아보니까 344페이지였던가 그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급식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급식 재료 공동 구매 기초 지방 자치 단체에서 추진하되 어린이집 연합회 지방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또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등과 공동 수행 가능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 가능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이미 지금 시도별로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고 어린이집의 식재료의 구매의 40%를 그 공동구매로부터 신청을 하면 매일 아침에 배달을 해주고 그날 그 음식을 바로 소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동구나 대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제 위탁을 그런 식으로 맡긴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은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매년 보육안 사업 책자를 매번 보는데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니구나 조리사님이 보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디테일하게 좋은 제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부분이 쓰이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눈앞에서 이제 그런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동구에서 가장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지숙입니다.
일자리 마련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들을 기회가 생겨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간담회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듣는 과정 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이제 놀라운 게 아직도 저렇게 하는 데가 있나? 그랬었어요. 생각했어요. 원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저렇게 해? 그렇게 해서 또 놀라실 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소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동구 육아지원 특급 신생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영양이나 건강 뭐 이런 영양 쪽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적으로 뭐 급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거대한 자본들이 다 투하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시민들, 지자체 측으로 전부 다 영양이나 건강에 관한 교육이 정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세 분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사이에 1억씩, 2억씩 된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식생활 강사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요. 지금 현실은 급식센터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센터도 어마어마하게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작은 어린이집은 6개월 한번 이제 뭐 몇 인 이상은 21인 이상은 2개월 한번 이렇게 도시 지원센터 가요. 네, 저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식 지원센터가 생긴 것 자체에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희 같은 소규모 같은 경우 3억 정도 네,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12시간, 하루 12시간, 선생님들은 저는 뭐 매딩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선생님들은 정시 주원에서 9시간 휴게실까지 칼퇴됩니다. 10년 전에부터 지금 한 사람 계셨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현실은 와서 직접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전부 다들 현실 오셔서 보시고 이런 자료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에 월급 얼마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3억 투자하고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원장님들. 200만원, 300도 네. 안 된다고 하시죠. 의원님 같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시겠습니까? 이제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 보고 있습니다. 4만 2천 개 옆에 원장님들이. 이런 문제점이 터지는 경우는 사회의 다른 현상에서도 전반적으로 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굳이 어린이집 부분은 원장님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고 일에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처할 방법이어서 무작위하게 터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또 저희들이 정지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일단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네. 아이가 좋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민간 자본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아이들을 키워줘 왔는데 지금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모든 아이들이 다 어린이 보내다 보니까 수준이 어떤데 저렇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어린이집 교사 수준 높이고 교사 수준 높이면 저희들 원장 수준 저절로 올라가고요. 그 자리 저절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거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보여지는 거는 개수수 많고 많이 찾으니까 그토록 나타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가면 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보육진흥원 그리고 또 육아정보센터 육아정보센터 전국적으로 급식지원센터보다 더 크게 생기고요. 어마어마한 자본 들어가고 또 그 관리하고 거기 들어가는 1차 창출 엄청납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우리 지금 교사도 없는데 보조교사를 엄청나게 도출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보조교사 쓰면 지금 부담이 커요. 이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없애고 우리 집 수준만 좀 올려주라. 그러면 저절로 잘 된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네. 뭐 보육진흥원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뭐 제주도에서 1박 2일 여수 있는데 교사 오라다. 저희 못 가요. 그리고 뭐 강원도 무슨 거기서 오라는데 제가 전화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서 교육받는 사람 없다고. 그 자본은 그런 거 현상이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진흥원에 전화해가지고 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는 그런 식으로 우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진짜 현장에서 현장부터 먼저 좀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런 걸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생기고 나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은 자료에 의해서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하니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 뭐 힐링 차원에서 가는 부분들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 돈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어린이집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족하지만 그 제도에 맞춰가야 되겠죠.
동부급식지원센터에서 저는 이제 관리를 받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셔가지고 아이들 영양교육도 해주고요. 예, 그 뭐 유국이 물론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좋은 직장이라는 걸 생각하고 좀 속상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같이 좀 이제 그 생긴 단체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내용적으로 조금 더 우리한테 현실에 맞는 그런 급식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너무 주소 없어서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계속 편하게 계속 말씀하셔도 돼요. 참고로 네. 동부에서 그 풀몬이라는 진학인 사용하는 어린이집 많고요. 한 사람 저희 진학인 사용하시죠? 네. 예, 저도 생겨 예, 그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중간에서 일어나서 나갈까라는 생각을 네.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셨고 의원님들 나오셔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한번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실 급식에 관련된 뭐 뉴스라든지 자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옆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현장에 나와서 아무 나간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저희 어린이집에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급식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우리가 요즘은 많이 인터넷이나 또 시노트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급식의 모든 것들이 어머니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물론 안 그러는 그 올리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그런 것이겠지만 지금은 많은 소통들을 부모님들과 네. 함께해서 그런 급식들이 굉장히 제대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급식 지원센터를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 불량급식 그리고 이 뭐지 그 급식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그 부분을 축소시킴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받는 또 좀 더 개선해 나가고 있는 이것들을 왜 이것을 지금 안 하려고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예산이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좀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저는 사실은 거부를 했었어요. 왜냐? 간섭을 받는 것 같아서.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냉장고를 보여주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급식은 제대로 나가고 있지만 냉장고를 보여주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등식 뭐 비닐봉지에 사서 넣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란은 오픈해서 보관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오셔서 교육을 하면서 아 계란도 밀폐된 공간에 넣어야 된다는 거. 비닐봉지에 담지 않고 이것이 투명한 비닐에 넣어서 음식을 보관하고 날짜와 이 모든 것들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어린이집 지금 어느 분이 오셔도 당당하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일 수 있고 조리사님 옷, 반지, 귀걸이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물론 좀 더 세심하게 들었다면 진작에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아무도 간섭을 와서 해주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간섭을 좀 적게 받다 보니 내 식으로 했던 것은 이제는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며칠 전에도 왔다가 교육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아, 이 부분을 내가 또 놓쳐버렸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리사님하고 또 교육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축소시키려는 것보다 유급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 만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 옳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뒤에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다 무릎에 놨는 부분을 원장님들이 다 먼저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안 낫겠냐라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네, 먼저 결론까지 가주셔서 네, 어떡하죠? 그 저는 좀 답변이 해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급식관리지원센터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원장님,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예산을 뭐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시스템을 보고 과연 이렇게 지금 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맞느냐, 과연 두 달에 한 번 애들 교육도 아니죠. 조리원 교육, 뭐 교육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위생과에서 할 수 없느냐, 과연 우리 위생과에서. 그리고 다른 여타 기관들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 문진이에서 뒤에도 쓰라는데 우리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우측 예산서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보나눔터,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각각의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별도로 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육아정보나눔터 어디 있습니까? 가톨릭대학교 안에 있잖아요. 마녀관 심근 내거리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한 곳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톨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육아정보나눔터가 과연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9월달에 육아정보지원센터 지금 갈 예정을 지금 9월 6일날인가요? 일정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센터,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동안전급식특별법인가 있죠? 그 법이 있더라고요. 아동급식안전특별법인가요? 그 법이 있던데, 그 법에 보면, 어린이 뭐 식품 관리라든가 식품 안전구역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뭐 교식품 관리까지 제반적인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그 급식위원회까지 뭐 이렇게 준비가 있던데,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아동 급식과 관련된 그 정책 계획을 수립할 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근데 우리 지금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위생과장님 내가 만나서 그 지금 이 내용 알고 있느냐 몰랐다는 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장님들이랑 이 좀 이야기하셔서 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법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도 못 찾아먹는 이 현실적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좀 제도를 찾았으면 좋겠고, 다른 서울 몇 군, 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뭐 아동급식과 관련 일련 전반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제도화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동급식 지원센, 육아정보나눔터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뭐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정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9월달 행정사무검사가 들어갈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말씀 좀. 예, 예. 예, 말씀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달서구에서 온 보육교사 4년 차고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몰랐었는데 제가 사실과 카드라 통신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이었는데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표를 쓰기 전에는 고기 반찬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그리고 식용유를 절대 쓰지 않는 원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죠? 고기 동그랑 땡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림을 해서 주셨고 한 어머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원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면 애한테 피해가 가니까 선생님, 큰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고기가 주에 뭐 2, 3회 꼭 나오는데 왜 여기는 나오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건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달라. 저도 탄수화물 먹고 자꾸 살만 찌고 단백질 못 먹어서 힘들다.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 인정을 앞두고 이제 그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님이 오셔서 요즘에 왜 고기 반찬이 또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온다. 오리고기도 안 주던 오리고기도 주고 돼지고기도 주고 가끔 소고기 장조림도 준다.
그래서 제가 아, 어머니 지금 이제 급식관리센터에서 식단표를 받아서 하시고 그전에도 사실 어디서 식단표를 받아오셨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짜시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다 편집해서 쓰셨어요. 정말 애들한테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돼지고기는 뒷다리만 써주시고 뒷다리 질긴 거 아시죠? 저희 동네에 뒷다리 한 그릇 2,400원 합니다. 어린이집도 저희 동네에 있고 그리고 메추리알은 그 거기서 나오는 깐 메추리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약품으로 녹인다는 말도 있는데 그걸로 매일 해주시고 제가 정말 말씀을 다 드리려면 여기 오신 원장님들은 뭐 국공립 원장님이고 민간 가정 다 계시던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카드라 통신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어린이집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린이집에는 컵라면인지 봉지라면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사서 자기 집에 가져가서 구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이 라면은 뭘 하셨냐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교사들 간식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2년차 되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교사는 라면을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본거를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사실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원에서는 마늘을 얼려서 비치용으로 냉동실에 넣어놓고 국이나 반찬에 마늘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보내주는 간식을 원장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냥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제 앞에 있었던 교사는 원장님의 성향을 아니까 그 학부모가 뭐 수박을 보내주셨으면 그걸 원장님이 그냥 가져가시는데 먹지도 않고 하원시킬 때 어머니 오늘 보내주신 수박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표를 받으면서 소고기 장조림이 나왔는데 제가 소고기 장조림 메뉴를 보고 옆에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느냐? 어떤 소고기 장조림이 나올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그래 우리 지켜보자 이래서 지켜봤는데 소고기는 간 소고기 조금 들어가고 감자가 듬뿍 들어간 그런 소고기 장조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소고기 장조림 그런 거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구청에서는 지금 김치를 유통기한이 있는 이제 시판용을 사서 먹으라고 하는데 저희 원장님은 겨울에 꼭 김장김치를 담가서 원에는 김치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김치를 가지고 오시는데 회계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원래 김치 값으로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원래 배추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배추값하고 양념값이 비싸서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집은 김치를 먹고 나서 그날 당일 했는 거는 그날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아예 김치를 가지고 가서 원장님이 그전에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장님 이거 젓가락 안 됐습니다 하고 김치를 다시 모아서 그걸 김치통에 담았다가 다시 제공되는 것도 봤고요. 아니요. 끝낼게요. 제가 맺힌 게 너무 많아서 몇 년 동안 아까 달서구에서 오신 의원님 계시던데 잘 들어두셨다가 오늘처럼 이런 자리 꼭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당일 음식 이제 조리한 음식은 그날 소진을 하라고 아니면 다 버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 가정 어린이집에 아침에 죽이 나오는 어린이집은 전날 점심 때 먹었던 밥을 냉장실에 넣었다가 아침에 원장님이 그 밥 냄새를 맡아보고 그걸로 죽을 다 끓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린이집은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원장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겪은 거는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그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게 이제 뭐 원장님과 교사님의 싸움이나 뭐 일반화의 오류를 원할 수도 있고 뭐 비유가 좀 틀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증권회사 다니다 보니까
뉴스 나오잖아요. 고객 돈 300억, 500억 횡령해서 이제 호화 생활하고 이런 걸 들으면서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이 저분 입장에서 받고 나는 아니다 하더라도 횡령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아니면 법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한번 보완하자는 거니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사항을 있으면 오라고 해도 못 오시겠으니까 원장님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원장의 그 이하에 인간 이하의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돼서 우리 같이 조금 선량하게 이런 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앉아주셨나요? 예. 네. 네. 예. 예 말씀하신 죄송하지만 이게 무식하시는 분들 아,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 예, 이 자리가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니까 아, 편하게 하시고 예. 저는 뭐 어린이집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동구 갑 그냥 당원입니다. 당원. 제가 원래 57세고요. 제가 그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서울에서도 대학도 아니고 직장생활 서울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대구에서 양곡 도매업을 한 20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원장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을 어떤 그런 부정한 어느 사회나 정직하고 바르고 유익한 사람이 있고 부정하고 어떤 자기들의 그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을 챙기는 사람들, 그거 다, 어느 사회나 그런 사람 다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전체 사회가 더 옳고 바람직하고 더불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남자로서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돼요. 여기 오신 원장선생님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여자고. 또 보육교사도 어머니예요, 어머니. 과연, 자기 자식에게 어떤 말씀하던 부정한 그런 일을 하겠냐는 거죠. 왜 똑같은 사람이면서 똑같은 아이를 대하면서 내 자식인데 하는 거하고 다른 아이인데 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냐. 또 원장선생도 물론 열심히 할 거예요. 여기 원장선생님을 습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원장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기 의원님들인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투명하고 밝아지기 때문에 민간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부정부패는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양곡 도매할 때 20년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농림부가 먹는 살 가지고 국민을 사기치는 일이 있어요. 대구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구동을 중앙위원회 한 그 정주사하는 사람이 떡살이 있죠. 3년 묵은 떡살은 20kg 7천원 해요. 그거를 밥살로 팔아먹었어요. 밥살로. 20kg 7천 하는 살을 대구시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불법으로 용도 전환해가지고 먹는 살로 팔면 3만원, 4만원 받은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 선생님도 집에 가면 어머니고 보육교사도 집에 가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기 있는 남자분들의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과거에는 우리가 또 그 자식이었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고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밝고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가면요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 정부도 그거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우리 돈이거든요. 그런 걸 덕질해 먹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법도 앞으로는 이런 사람 퇴출 다 됩니다. 그 어깨에서 자리를 못 붙여요. 개망신 다 당하고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누구를 성토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원장 선생님들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해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죠. 경각심을. 우리가 그냥 남들은 모르고 하는 거를 이런 자리에 와서 더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경각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님. 예, 맞습니다. 예, 말씀 중에 또 뭐 자유한국당의 특정 당을 또 비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진짜로 인간 같지 않은 분들도 많고 법을 어기는 분도 많으니까요. 특정 정당을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예,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진행을 좀 하고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분은 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좀 정하고 해서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발표하는 자료가 거의 다 끝이 나가는데요. 좀 5분 안에 정리를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혹시 저기 궁금한 거 있고 지금 굉장히 이제 다운되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비롯해가지고 시원하게 내가 알고자 하는 거 듣고 하겠다는 질문 있으시면은 네,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저도 뭐 의견 다 컸지만은 신문이나 항상 언론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항상 어린이집 원장생들을 나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원장생들 중에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분도 필요하신 것 같고 또 원님도 계시니까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적인 어떤 게 있는지를 좋은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시면은 우리 원님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제도 만들어가지고 저희 반응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장생들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밖에 나가면은 쉽게 얘기할 겁니다. 어느 원지 원장님들 이렇게 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그 현실의 어려움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니라 원인들께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 네, 동부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고 있는 김명은입니다. 저는 조금 이 자리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토론 그 발표자가 다 발표를 끝마치고 나면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이제 사실은 그냥 행변 그대로 말씀드리면 참고 있었습니다. 약간 성토 자리가 아니다 하는데 성토 당하는 기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왜 어린이집이 맨날 동네 북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20여 년 이상 어린이집을 했지만 진짜 모든 집단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다 성의를 가지고 있고 다 정말 정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100% 그렇다라고 제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원장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 작년부터는 거의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게를 했으면 벌써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전공을 했고 자기가 이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내년이면 보육 제도가 조금 나아지겠지. 조금은 더 우리가 적법하게 운영하고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보가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년 견뎌오는데 사실은 올해도 힘들고 내년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준비를 좀 더 해서 진짜 보육교사 대표만 나올 게 아니라 원장 대표도 나오고 학부모 대표도 나오고 해서 발제자가 그렇게 골고루 있는 제대로 된 토론회를 준비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야기 중에 각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울분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몇 군데 어린이집을 경험하시고 저게 모두의 일인 양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 지금 원장님들이 이제 저도 오늘 이제 그 동네 주민들하고 뭐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했다고 원장 선생님 보고 싶어서 일단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어린이집을 되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수고를 다 위로받는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장으로서 진짜 후회 없이 진짜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고 베풀었구나라는 위로받고 정말 사회가 보상해 주지 않은 그 보상을 그 아이가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원장님들은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좀 해달라고 한 건 보육, 동구 보육조례 비용의 구조가 있어요.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들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셔갖고 저 또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 그 과도한 낭비를 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역할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역할을 확대시켜서 좀 더 제대로 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구에서는 3월에서 12월 그 10개월을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모 모니터링단도 급식과 위생 안전을 다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별도예요. 그분들이 와서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좀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정말 운영이 잘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나 저는 내실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일해서 1년에 4번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뭐 예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내실화 다져서 하고 있는 곳이 정말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저희가 제일 요청하는 게 물론 의원님들 국회의원들 제발 현장에 나와서 하루만 있어봐라 하는데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41억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 나와도 몰라요. 그렇게 겪어보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님들 적극 참여요. 학부모님 적극 참여는 자기가 어린이집을 보낼 때 잠깐 그 몇 년이에요. 졸업하고는 끝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물론 어린이집에 다닐 때 그 역할을 좀 잘하고 우리 어린이집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좀 열린 구조로 가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거 저런 거 정비 하나도 안 해놓고 어린이집 원장 너희들이 다 책임져.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처벌을 받아.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래다 하면 정말 반칠 것 같고요. 진짜로 한 분 있으신 예, 원장님 예. 한 마디 하고 네, 예, 두 분만 저희들 말씀 많이 있으니까 예, 듣는 시간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가슴이 떨려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금방 긴장해야 하셨어요. 12월 되면 저는 시골에 가서 김장을 저 혼자 해가지고 저희 집 김치 냉장고에 넣고 한 번씩 갖다 먹어요. 여름이 되면 거의 끝나요. 왜 김치 냉장고가 어린이집에 없냐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은 그렇게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못해요. 그렇게 되면요. 왜 없다고가 아니고요. 제 돈으로 샀지만은 김치 냉장고 둘 곳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김치 냉장고에서 갖다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주중에는 저녁에 한 9시나 10시에 퇴근을 해요. 근데 주말에는 저와 함께 장도 보고 어린이집에 못도 치고 관리도 하고 그거 인건비 하나도 못 빼요. 김장도 하면 2, 3일은 걸려요. 그거 밤잠 못 자고 저 혼자 해가지고 김장을 다 해가지고 와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나 안 주나는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오늘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제 생일날인데 프로필에 보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어제 아래 LED등을 100만원 주고 갈았어요. 도배를 140만원 주고 샀어요. 차가 고장이 나서 150만원 주고 또 고쳤어요. 제 월급은 250만원이었어요.
밤마다 잠 못 잡니다. 근데 출근을 하니 LED 등이 고장이 났다고 깜깜한 거예요. 어린이집이 밤만 달아나고 그래 어제 아예 고친 달았는 LED 등이 왜 고장 났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일단은 가방을 갖다 놓고 이제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오빠분이 케이크에 난리가 났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 먹지 못했어요. 아이들 밥 먹이느라고. 저녁에 여기 오려고 밥도 못 먹고 허겁지겁 왔어요.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앞에 원장님.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사실관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막 들어보니까 되게 답답하고 울컥울컥해서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앞에 원장님들 너무 말씀 잘하셨고 공감되는 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뭐 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아까 근상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보육 현장에 도움되게 조례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까 좀 전에 뒤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사 인건비 지원 이런 거 좀 해주면 진짜 현장에서 도움 많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에서 꼭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어요. 뭐 1대 3, 1대 5 이렇게 있는데 그 보육료 책정하실 때 보면 그게 1대 3이 다 있을 때 1대 5로 있을 때 책정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운영비라든가 보육료 내역에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아기가 이동했을 때, 아동이 이동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중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공식적 계시는데 좀 많이 떨리네요. 우리 어린이집이 아니라서 그런가? 좀 마음은 좀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요 두 가지만 좀 부탁하고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 의원님들, 우리 원장님들 말씀 잘, 감기 잘 새겨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구만, 아시죠? 동구만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예, 말씀하신 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이런 자리를 뭐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뭐 들을 수 있고 어린이집 저는 뭐 급식센터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은 구청의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한 가지 뭐 저도 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급식 문제를 터지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동구에 과연 급식 관련 뭐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없더라고요. 동구 보육조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급식 관련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뭐 상위권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해도 되겠지만 근데 우리 대구시에 보면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구청마다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과연 급식 아동 급식에 대한 조례는 있느냐 없어요. 아동 보육 관련 조례만 딸랑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 그 급식 관련 조례들을 좀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안전 그 친환경 급식 이런 부분도 보니까 대구광역시 지난해 급식 조례를 보니까 시장은 5점대 시장은 초고 초중등 학교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구청장 부서를 통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부분들을 우리 어린이집에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조리사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어린이집 시스템 문제 이런 부분들 얼마 전에 아랫게 우리 지역아동센터랑 어제 지역아동센터 관계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오후에 학교 급식 지원센터,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관계자들 미팅을 했고요. 저희도 그렇게 현장을 찾아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그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원장님 제안서까지 같이 겸해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입법부를 구청이 집행부에 같이 상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상의해서 제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린이집 아까 보니까 민간 뭐 국공립 시스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9월 중에 어린이 급식 관련 아까 김명훈 회장님, 김명훈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는 그냥 우리 당에서 그냥 주관한 자리라서 깊이는 자리가 사실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주셨는데 저는 구청의 가족복지과, 뭐 위생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관계자님들 다 모시고 토론회가 된 간담회 되는 그런 부분을 하자고 제가 지금 구청의 집행부랑 지금 창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리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 관계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같이 의논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에는 원장님들 이 시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어떻게 관리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의원님이 의원님 역할하고 우리도 다 서로의 역할을 잘해서 그렇게 조금 이제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혹시 이제 토론 중에 마음에 또 상처나 있으면 또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자리가 또 이제 더 좋아질 것을 이제 믿고 오늘 간담회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장님들한테 제가 잠시 안내는 저는 오늘 교사 대표로 온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교육부가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 제가 동구에 있다 보니 동구